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 예보 예보 분석관 김용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동풍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낀 구름은 밤사이 더 많아지고 내일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배치를 보시면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일본 남쪽에서는 제14호 태풍 차놈이 동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동해 북부 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매우 낮은 기압으로 인해 고기압과 태풍 사이의 큰 기압차로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는데요. 동풍은 내일도 계속 이어져 우리나라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에는 제주도에, 내일 아침부터 낮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내리겠고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편 큰 기압차로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에는 파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경상해안에는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남해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남해, 제주도 전 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14에서 2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도 3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넓은 지역에 걸쳐 강하게 부는 동풍으로 인해 파주기가 매우 길어졌는데요. 모레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노을로 인해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고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